공이 놓인 위치보다 뭐 이렇게 그린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프로치를 할 때도 공간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공을 조금 띄우는 샷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일단은 실수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확률적인 어프로치 샷을 제가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는 샷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단순하게 어드레스 샷을 하시고 공 위치를 왼발로 두시면서 샤프트도 조금 이렇게 뒤로 가시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똑같이 스윙을 하시면 조금 더 천천히 바운스를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드시고 공이 조금 더 천천히 날아가면서 공이 런이 조금 덜 발생하는 뭐 그런 샷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프리샷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일단 첫 번째로 티를 꽂습니다. 티를 꽂고 뒤에서 연습 스윙 두 번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일단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많이 느끼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스윙을 하고 공이 날아가는 것까지 상상을 합니다. 일단 뒤에서 방향을 보고 프리샷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